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평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뇌가 쫀득쫀득한 관략근으로 변해버린 오지라프 아지매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저는 뇌가 관략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 만큼 생전 처음 보는 돼지한테 살 좀 빼 돼지야 라고 했다가 헬스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원체 헬스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이렇게 방탈하는 거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조언과 도움을 청하고자 여기다 글 씁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별로 없어서 저는 기존에 다니던 헬스장을 계속 연장했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니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바로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나빠지고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편이라 그런지 비록 표준 체형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우씨 자기 관리 잘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거기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일부러 PT 비용부터 빼가지고 레슨을 받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헬스장이 비록 동네 헬스장 딱 그 정도 규모인데요. 해서 오래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지내는 편인데 또 이러다 보니 가끔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래저래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지난주 그날도 일을 마치고 운동을 하러 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로 온 회원이라고 하는데 여자분이었고 나이는 30대 중후반 그리고 살이 진짜 엄청나게 찐 사람이었습니다. 돼지였죠. 키는 165 정도로 느껴졌고 몸무게는 못해도 거의 100kg는 충분히 넘어 보였어요. 말 그대로 초고도 비만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어머 세상에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러닝머신이랑 자전거를 한 30분 정도만 타고는 운동이 다 끝났는지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요 또 제 성격이 그래요. 오지랖이 되게 넓은 편이라 저러고 그냥 가버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다가가 그냥 지나는 말로 그랬어요. 보니까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왜 벌써 가요? 혹시 몸이 무거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참고 운동 조금만 더 하고 가요. 그래야 돈도 안 아깝고 그 살도 빠지고 하죠 라고 했는데 저는요 절대 비아냥이나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또 내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좋은 충고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기분 상하지 않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저를 멍하니 쳐다본 후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렇게 마주친 게 전부고 그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느낌상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올까 그 살 빼야 하는데 이렇게 살짝 신경이 쓰였는데 아씨 또 짜증나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저녁이죠. 평소처럼 또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갔는데, 응? 그 선생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는 그 혹시 새로 오신 여자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라며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돈 아까우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 더 하고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게 전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해와요. 내일이나 모레 그 여자분이 헬스장에 오면 그때 일을 좀 어떻게 사과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과요? 글쎄요 라고 하니까 또 하는 말이 그래요. 뭐 지금 울면서 환불한다고 난리치는 중이고 뭐 전날 아이를 낳고 인대가 끊어져 운동을 못했다,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회원이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달라 등등등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나는 사과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럼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고 그런 만큼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 라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막말로 제가 뭐 그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대놓고 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너무 뚱뚱하니까 돼지니까 그저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운동 열심히 하면 그 살 다 빠질 거다 라고 좋게 좋게 충고를 좀 해준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상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울 일인가요? 게다가 사과를 해라.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 물론 헬스장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러 온 손님이 환불을 한다고 하니까 뭐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씨 짜증나네요. 더군다나 지금 눈치를 보니 그래요. 뭐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뭐 만약 사과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나가야 하는 뭐 그런 뉘앙스 낌새가 느껴지는 게 아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말이죠. 뭐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런 거냐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 기분 너무 더럽네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사과까지 해야 할 그런 일인가요? 댓글 1번 저기 평소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하시나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 뇌도 근육인가? 2번 보니까 평소 스쿼드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나이를 관략근으로 드신 것 같아요. 저도 대놓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네? 라고 한 거 아니니까 괜찮죠. 걱정돼서 그래요. 3번 예전에 어디서 본 건데요. 공감 능력이랑 양심도 지능이라고 했어요. 해서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죠. 지 스스로 부끄러운 줄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다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해주면 버럭버럭 화내고 지랄해요. 바로 지금의 쓰니처럼 말이죠. 보니까 지능이 많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아 물론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4번 저도 상처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조금만 더 세상을 둥글게 살아가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아직 배움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멍청하다라는 뜻은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무튼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5번 저기요 아줌마 혹시 치아보험은 들어두셨나요? 그런 화법이면 조만간 누구한테 개 처맞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앞니들 깡그리 라미네이터 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아줌마 목돈 나갈까 싶어 좋은 충고하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마늘 없어요? 그거 좀 많이 먹고 사람 좀 돼봐요. 6번
지금 이 아줌마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 일을 두고 별거 아니라는 듯 지랄거리는데, 아니 그럼 별것도 아닌 일에 사과는 왜 못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 해도 그래.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는데. 야, 진짜 뇌 없다. 7번. 울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고장 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헬스장 트라우마 생기고 자존감도 바닥치고 의지도 꺾여버렸을 거야. 분명 자기 나름 큰 결심하고 나왔을 그런 걸 텐데 칼이랑 방망이만 안 들었지 넌 그냥 폭행범이야. 그렇죠. 그 되게 이제 많이 비만인 분들은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결심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나온 건데. 8번. 글쎄요, 이 지랄하는 거 진짜 찾아가가지고 대가리를 한 대 팍 쳐주고 싶네. 그리고 언제 봤다고 언니야? 어? 이게 진짜 미쳤나? 9번. 동네 헬스장 수영장이 이래서 문제야. 오래 다닌 사람들 새로운 회원 들어오면 텃세 부리고 지랄지랄 거기다 충고랍시고 막 참견하면서 옌병하고 그거요 엄청 무례한 거예요. 거기다 사과요 글쎄요 라니 제정신 박힌 사람은 아니네요. 10번. 아이씨 오지랖 개싫어. 미친 아줌마들 주특기죠. 동네 목욕탕도 이런 미친 아줌마들 때문에 가기가 싫어요. 들어가자마자 샤워해라 어째라 지랄 옌병에 빈자리에 앉아서 좀 샤워 좀 할라 치면 바로 탕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지 자리라면 지랄지랄. 아니 여기에 지 자리가 어딨어. 더군다나 뭐 목욕 바구니도 없는데 끝까지 자기 자리라며 그 궁디로 막 나를 밀어내. 야, 이거는 거의 폭행이죠. 폭행. 야, 아니 뭐 친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마늘 많이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